그래도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다행이네. 왜? 랜디가 있고 싶어? 네. 그래, 그럼. 나도 오늘은 들어가려고 했으니까. 동찬이랑 복찬이가 내가 왜 네 엄마 간병하냐면 난리도 아니던데. 내가 주구장창 여기 있으면 그 화살이 너한테로 갈 테니까. 엄마. 그래, 그럼. 미련하게 밤새지 말고 적잖이 잠 좀 자가면서 지켜. 간병도 요령이 깨야지. 안 그러다가는 간병한 사람이 먼저 지치는 거니까. 네. 그래. 내가 빨리 가줘야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지. 내 아들 너무 속 끓이지 말고 당신 아들 옆에 있을 때 정신 좀 차려요. 운찬아, 네 친부 말 아니다. 갈게. 안녕하세요. 아니, 여긴 어떻게? 공아 씨랑 같이 왔어요. 운찬아, 너 나 좀 보자. 너 아버지 말 뭘로 들었어? 엄마. 너 이럴까봐 아버지 사실 다 알면서도 너한테 말하기 꺼려했던 거 알면서. 알아요. 아는데. 우건 형 이렇게 왜 데려온 거야? 무슨 생각으로? 제가 알았으니 궁아 씨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. 이제 둘이 온누이가 아니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시 잘 해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? 정말 돌아가신 게 아니었네요. 그동안 왜 미국에 계셨던 거예요? 아, 할머니, 우연적 말만 듣고 노발대발하지 마시고 일단 저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가서 얘기해요. 저희 엄마 못 봤어요? 운찬 씨랑 잠깐 말씀 나누신다고 나가셨어요. 궁아 씨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죠? 네? 아니, 이 아주머니 간호를 우리 엄마가 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. 자식인 운찬이가 붙어서 하든지. 아니면 이 아주머니를 이지영으로 만든 게 궁아 씨네 집이니까 그쪽에서 간병인이라도 붙여주든지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운찬 씨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저희 집이라뇨? 그거 알고 온 거 아니었었어요? 난 또 미안한 마음에 간병이라도 하러 온 줄 알았는데. 운찬아. 어, 엄마. 가자. 여기 운찬이가 있는 데니까. 갈게. 형이 뭘 하시는 거예요? 엄마 얼굴 봤어요? 나 아직 궁아 씨한테 얘기 안 한 거 있다고 했죠? 그거 지금부터 할 거예요. 엄마가 왜 날 낳아놓고 내 얼굴도 못 보고 미국으로 가야 했는지, 그게 누구 때문인지 그거 다 얘기해 줄 테니 대신 그 전에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줘요. 지금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말이 끝난 뒤에 여기 우리 엄마 앞에서 영원히 나랑 함께 하겠다는 맹세해줘요. 은찬 씨. 그렇게 해줄 거죠? 나 지금 궁아 씨한테 청혼합니다.